선생님의 일기를 기록한 내용과 맞춰있기 때문에 인날 때로도 페이지가 전부 다 맞습니다. 뺄게 없어도 다 맞다고. 여러분이 근황 그대로 살이할 텐데 살지 못했으니까 어마만큼 잘 살았냐 못 살았냐 그걸 알아야 돼요. 다시 천진 참부모 정착 실체 말씀 선포 천주대 아버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승리의 패권을 세우기 위해 생애 필승을 기록한 자서전과 실적 베푸신 말씀 이 모든 것을 상속하여 여러분의 생애도 참 부모와 같이 기필코 승리하시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은 참 부모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여러분 주위의 모든 친족과 일족들에게 천상의 다리가 되어 하늘나라로 일족을 안내하는 종적인 사다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참 부모의 선포를 받아서 명심하고 실천할 것을 맹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제44회 참 하나님의 날 상속 말씀과 하나님 왕권 지키신 말씀을 첨부하여 선생님의 전체 생애 노정을 중심 삼은 교재 교본을 대표한 전체 말씀을 이어서 전할 것입니다. 전부 다 선생님 말씀이야. 그래서 사는 세월 그다음에 일기라고 이게 그대로 살지는 안 된다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에 와가지고 종착전 와서 살아온 길이 어떻게 왔는지를 모르면 안 돼. 가야 할 길도 그 대신의 모형을 작게라도 맞춰가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의 일생 내용과 같이 여러분도 부모님을 닮아야 돼. 핏줄이 하나 되어있으면 아버지 어머니를 닮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자체는 아버지를 닮든 어머니를 닮든 아들, 딸이 아무리 많더라도 닮은 사람들이 그 아들, 딸이 되는 거야. 닮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까지 제멋대로 살아나가지고 나라든가 키스라든가 품어보지 못한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정자의 여행길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 정자의 여행길은 말과 난자의 여행길 난자 자체가 여자가 전부 다 아담 해아를 깎으로 품었다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이 저보다 혈통전환식에서 남자가 여자가 남자 위에 두 번 올라가고 세 번째 말은 처음부터 3이야. 그것이 작은 죽은 아들딸이 살아가지고 뿌리를 잘라버리고 적부터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그냥 그대로 살면서 지금까지 일생 동안 살면서 이 원리책 말씀은 작은 저 책상 위에도 이 전부 다 사신을 다 썩어버렸어. 그래가지고 교구장 책임하는 집 전부 다 자기 못 들어. 원리 말씀은 전편밖에 모르면 후편은 하나도 모르는데 말씀한 대로 자기 자랑을 했지 부모님 자랑한 적 어디 있어? 제일 제3마다 13세만에 예수님이 12대자 중사고 중심 못했어. 육판 중삼고 이게 이거 하나 둘 셋 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삼사십이야. 하나 둘 세 닭이 되면 이쪽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닭이 되면 지그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태평성대 이 구제기마다 360도야 전부 다 360도 여기 360도 여기도 300 이게 육판이야 육판 육판에 저 따라지 만들어 지옥 들어가는 거 누가 만들어 놓았어? 길이 세 하나 둘 셋 넷이 여기 네 달려면 여기 하나가 있으니까 이걸 치워버려야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가지가 길이 저기 여기 있어. 이 고기 동맥도 쉬어야지. 빗줄도 못해 얼마나 메갈에서 전부 다 살아갑니다. 이 눈중심, 코, 입중심성, 뇌의 모든 구조적 한체가 묶어져 있는 것이 복수가 되어있어. 복수가 전부 다 경계선은 잡아야 되는 없는 것 같지만
나이를 연결되고 자도 알아봤게 됐어요. 연결되고 이메디센 힘줄 같은 연결이 연결된 거예요. 그것이 다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도 움직이면서 전부 다 움직일 수 있어요. 같으면 못 움직입니다. 연는 속도 여기 있는 요건 열을 들여도 이쪽은 요거 여러 개 싹 하면 여기서 느끼는데 이쪽은 몰라요. 여기 맛에 있는 거 이쪽은 감았는데 이쪽은 생각도 몰라. 이쪽은 생각도 여긴 얘기는 느끼는데 이쪽은 이쪽도 못 느껴. 줄로 서 있다가 줄줄줄 전부 다 개성질이지.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몸의 구조적인 내용을 보면 숭배. 하나님보다 더 네, 조화스러운 존재들이 내 몸에 들어와 있어. 한국말, 일본말, 영어를 공부해서 공부할 말고 어떻게 알아서? 계속 진리지. 습관을 어마어마한 자기 나라보다 더 영어를 공부해서 열심히 하게 되면 다른 나라보다도 영어말이 먼저 들려요. 그 미라지라고 해요. 환상적 동계 회계 그런 게 무수화되는 거야. 40억 이상이 한몸도에 잠겨 있다는 거야. 얼마나 사랑해야 돼. 얼마나 보아야 돼. 바른 선이 고마운 것이 이 괴로움은 이게 나를 감추고 얼마나 하나님 못해 주는 내 이런 바른 사람이 하나님 선이야. 미기노 대가 감사원한테 됐어. 그리고 저기 내가 갖고 먹고도 지나치게 피가 돼. 아마리 야도 지금 선생님은 이거 오만 그 피가 돼. 새까만 피가죠. 고급 모습을 또 전화. 18시간, 27시간, 30시간 되게 되면 그 30시간 그래, 30시간 그래, 다치도 제가 낳고 나이었어. 그 너들은 빨라. 예산이 얼마 하얘 피가 빠르다. 그게 90이라도 선생님 찾지 않아도 좀 피곤할 줄 몰라. 그래서 도서 먹으면 오였습니다. 그 이상해. 오까시나도 이 분이 어머니죠. 뿌리가 달라. 그러나 저는 내가 내 꼬가 지나갈 게 됐어. 선생님은 난 100살이 됐습니다. 100살이 났대요. 사람들도. 네? 내 70 난 사람들도 얼마 20년 났었지만 못 이게. 선생님도 그런 일이 있지. 조용한 무슨 기둥이 있는데 붙이고 자. 저 구석에 모이면 뭐에 슬쩍 지령을 발사하라. 구름이 있으면 알지. 비가 타도 오나가 알지. 구름 오나거든 배경지. 기쁜 데가로 보면 5m, 10m가 올라오죠. 10m를 아갔다리 사갔다리 있을 것도 말이었어요. 희곡기가. 손영석, 예, 노래는 한번 해라. 네, 그래요. 자, 잘 들어봐요. 실버들 늘어진 언덕 위에 집을 짓고 바람 부는 대로 그 뒤로 날아가요. 청두님과 둘이 살자 살아가는 조가상간 조가상간은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살이 무정해도 비바람 몰아쳐도 살아온내고야 조가상간 조가상간 오막사리 또
할 수 없네. 맞는 말이야 이게. 신의 물 걸으면 님의 옷을 빨아놓고 남물 개여 밥을 짓는 종수대다오라 조라삼칸 밤이 되면 오선도선 호롱불 밝혀놓고 호롱 기분 아직까지 기름이 안 됩니다. 에고야 폭발해 조가삼칸 오막살이 잊을 수 없네. 우리 신준이 얘기. 네, 신준이. 두 사람 얘기가 어머니 아버지의 박자를 맞추고 그 이사이노 태도가 얼마나 심각해. 우리도 그 현실을 잔다고 했을 때 얼마나 인터넷으로 신고구나 타이밍 나올까. 응? 두 살짜리입니다. 그래요. 일단 이사이노 끝나 세신데. 또 나 그제 자기의 소원한 것이 땡땡 사주대 사습 사다 오지 않으면 안 돼요. 명언을 하세요. 여기 와가지고 그것이 소원이었어. 내가 선자 소원을 몰랐는데 내가 여기 와서 소원 부리고 왔는데 바랐던 이상 것을 내가 나는 다 해준다고 이제 나한테 부탁할 수 있는 얼굴 보라고. 얼마나 심각해. 너희도 심각하니까 가오츠키가 하나님보다 더 심각하다고. 감사함의 요리 뭐 사람이 심각한 가오츠키였어. 네가 내 앞에 서라. 내가 아기를 뵈기 전에 선다를 바라던 이상의 마음이 필요해. 그 애기 일생이 사람을 일생까지 염려해주고 학문의 학교들과 여러분 영육교의 선생님이며 교진 레브림께서 일생을 통해서 공을 세우고 최종적인 이 결론을 짓기 위해 종교세계와 지상세계 영계와 육계 아벨과 가인 가인과 아벨의 세계를 위한 대회에 종결 완료를 향해서 노력한 총론적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에 전에도 후에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역사 과정은 이런 내용이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 답이 여기 나와요. 지금부터 60년 전 10월 14일 그날을 기점으로 탕감복귀가 되는 60년 후 천일국 10년 전력 10월 10월이요 14일 15일 16일 3일간의 참부모님이 선포 기록에 일치되는 D-Day의 선포 기날 최종 단계로 하늘 땅 총 세포로부터 전체 하늘 땅 총 전체 총 전 총 전체 가운데 총 완성했어. 선생님 자체가 미세라서 총 완성 완결 완료하는 선포 대회가 천기 1년 10월 20년 10월 17일인 것이죠. 여기에서 그래서 5일 날짜는 5일간이야 5일간 맞출 때까지 기간을 이것이 5일간 선포 대회가 천기 1년 2010년 10월 17일인 것입니다. 이게 좀 회개하여 신천지를 이루어 나가고 후천지를
이번 순회 노정을 통하여 후천시대의 생활이야 생활. 밥 먹고 하루에 조선물을 24시간 만나는 생활을 생활이 전개되는 것을 여러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생각해 주면 같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같이 했어도 됐어. 뺄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나 선생님이 심각했던가 생각해보라고 꾸러 업돼서 패밀리 하면서 모를 풀어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일찍 풀어 제껴놓고 콧눈물 젖어가지고 가슴과 이 모든 젖을 억만지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돼가지고 명심해야 되겠어. 참부모님이 혈적인 천상의 처상과 지상 세계 모든 축복 가정들은 무용의 하나님과 유용의 하나님, 밤의 하나님과 낮의 하나님, 예수의 조상으로부터 그 이상을 하라. 참부모의 조상으로부터 그 이상을 나를 완결하기 위한 이 전체적인 최종적인 선포를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 생각했어? 네? 말해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랬거든. 참부모님 생애노정은 본인 자신의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 공개돼 여러분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 알아. 이번에 천지인 참부모 정착실세 말씀하신다. 천주대여가 완결되기까지 여러분 모두는 참부모의 대신자 상속자들이 되시고 됐어! 됐나 안 됐나? 됐습니다. 되시고 그러면 아버님이라서 참부모는 아버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승리의 패권을 세우기 위해 생애의 필승을 기록한 자손과 실적 베풀신 말씀 이 모든 것을 상소하여 여러분의 생애도 참부모님과 같이 깊이 읽고 승리하기를 기원한 바입니다. 누가 참부모가 일어날 길이 없어요. 다 없어져야 돼. 참부모는 그런 명령을 할 수 없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책임을 우리 일족의 피사로 내가 억울하게 불쌍한 자리에 무자백에 감당할 수 있는 역사를 남기기 전에 그 흠자를 물을 자기 없고 저 선자를 보게 될 때 신준아 미안해 이러면서 노도를 어저께 보냈어요. 오늘 낮 3시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지루한지 알아요. 그 자리 만났어요. 그 이상 그 법을 세울 수 있는 일을 소소히 안 했어요. 그것을 하는 일, 땅의 경과 공기의 경,
3세기의 교훈을 마치지 못하니까 맥혀가지고 입을 벌리든가 눈을 뜨든가 손이 이렇게라든가 보기 쓰는 모양을 내가 이걸 풀어줘야 할 철로가 있어서는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 다 없어져야죠. 원자탄을 내가 수소당 한 걸 지구선 존재에서 100배 이상 파괴될 수 있는 이 스위치를 누르고 나부터 무용하는 없을 수 있는 법을 만들어 가져가지고 해결할 책임이 참부모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 그 공기에 공기가 없으니 애니스 천메달을 이상할 순식간 넘어서서 자기들 모르게 숨이 끊어진 날 바다에 1200, 1300m 이상에서 2000m의 무덤자리 파고 들어가가지고 자기들 모르게 숨 몇 개 주문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그럴 땅이 발판이 없어. 어떻게 하면 좋아? 저런 바다의 속옷을 100m에서 저를 자유할 수 있는 물거리 문중전 땅을 120, 140m에서 전부 다 태평도 이상 들어가져가지고 묻힌 배도 있다는 거예요. 그 배를 살아놓고 그 영을 불러내가지고 몸 뒤로 부활시킬 수 있는 능력도 있을 수 있는데 예수님도 못했어.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노릇을 했지만 그 조상까지 못 살았어. 그런 법에 없는 미래의 세계를 해결하여 여기 천국 신세계 성화의식과 신종족적 메시아 세계연합 창조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없어요.